엄청 크고 멋진 건물이네. 뭐 하는 곳일까? 어? 새로운 슈퍼잉스 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니 너였구나. 반가워. 난 호기야. 최고로 빠른 비행기지. 안녕, 난 나르라고 해. 이곳 국립항공박물관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제. 우와, 멋지다. 자, 여기 너에게 온 택배야. 드디어 왔구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 고마워. 이봐, 비행기 모형이네. 무지 오래된 비행기 같은데? 응, 1920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되었던 조종사 양성학교에서 사용했던 훈련기야. 1920년? 100년 전 우리나라에 조종사 학교가 있었다고? 그래! 자, 어? 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와 싸울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 윌로우스 지역에 최초의 비행학교를 만들었어. 아. 이 비행학교 출신들은 모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약하셨지. 그렇구나. 그뿐만이 아니야. 자, 어? 아? 1922년 한국인 최초로 우리 하늘을 날았던 안창남 조종사와 그의 비행기 금강호야. 우와, 정말 멋지다. 이날의 비행은 3.1운동 이후 슬픔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어. 신기하다. 난 전부 처음 듣는 얘기야.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항공박물관에 오면 다 알 수 있어.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항공 역사관부터 산업 역량을 소개하는 항공 산업관, 항공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생활의 변화를 예상하게 해줄 항공 생활관, 또 다양하고 재밌는 체험관들도 많이 있어. 개관하면 놀러와. 내가 다 안내해줄게. 우와,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그렇지? 그럼 오늘은 박물관 구경을 못하는 대신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을 꿈꾸던 100년 전의 조종사들을 생각하며 같이 날아볼까? 좋았어. 2020년 국립항공